아, 아니, 제대. 오늘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안 아, 그래도. 뭔데, 뭐야? 당정, 뭐, 속보로 예. 아침에 뜬 게, 당정,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키로 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아이고, 잘했네. 예. 네네네. 저희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그러게. 지난 5년 넘게, 사실 학교 폐지될까봐 동문회에서도 준비하고, 그러게. 막, 뭐, 소송전, 전국 자사고들 다 소송전 했거든요. 예. 복수원 내고. 예, 뭐, 사회적 갈등 비용 엄청 나가고, 재학생들 불안해하고, 아니, 학교는 사실상 피해를 엄청 받았어요. 재학생뿐만 아니라 거기 나온 동문들, 예? 자기 학교에 대한 긍지가 얼마나 할 텐데, 그걸 그냥 없앤다니, 그 동문들이나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예. 근데 동문들이라고 해서 다 정치 성향 일치하는 건 아닐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졸업생들 사이에서 괜히 감정 상하고 굉장히 쓸데없는 논쟁, 네, 피곤한 일, 쓸데없는 소송, 비용 낭비, 시간 비용 낭비했는데 뭐한 건지 양산 책방에 계신 분은 유유자적하면서 책 팔고 있거든요. 일 저질러 놓고. 그러게 말이야. 돈벌이 하고 있어요. 예. 이가 갈립니다, 이가. 네. 뭐, 저희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난 5년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러게. 이가 갈려요. 이가 갈리네, 진짜. 아니, 지금 수능에 대해서 원론적인 발언 한마디 하셨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많은 사교육 강사들, 인터넷 강사들, 왜 자사고 폐지 때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까? 그러게. 네? 정말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 때는 왜 입국 닦고 계셨나요? 진짜 그래요. 이가 갈립니다, 이가. 아니, 자사고 폐지 문제, 이건 잘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교과 과정 속에서 나오게 하라고 결국 사교육을 겨냥한 건데, 사교육의 문제가 좌파들이 학원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교육 평준화나 이런 걸 외치면서 자사고 폐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네? 원론적으로 교과서에서 출제하고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줘라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를 왜 사교육 시장에서 난리를 치는데 민주당은 가만히 있습니까? 네? 아니, 오히려 진보라는 그 가치 이념이 오히려 그 시험 같은 거 교과서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고 지들이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념상? 그쵸.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사교육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먹이사슬을 장악하고 있고, 먹이사슬뿐만 아니라 이게 저 전교조를 비롯해서 애들의 이념, 자기 성향으로, 좌파 성향으로 만드는데 학원에서도 막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면서요. 그쵸. 슬쩍슬쩍. 예? 아, 제가 딱그 세대예요. 아, 그렇구나.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이전에 예. 단과 강의가 엄청 유행하던 시절에 뭐 사교육을 받았던 세대거든요, 제가. 아, 그러네. 노량진, 강남, 뭐 종로니 뭐 이런 데서 그막 단과시장에 엄청 몇백 명씩 모아놓고 강의하던 그 강사들 잘 나가던 시절에 제가 이제 딱그 학번 교육 수혜를 받은 학번인데, 그때 특히 윤리, 사회, 뭐 역사 관련된 선생님들은, 강사들은 다 운동권 출신들이 많았어요. 글쎄, 네, 그랬다며. 고학력 운동권 출신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게다 전교조식의 역사 인식이었거든요. 그 세대들이 저희 지금 40대들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나 정치적 지지, 곧 죽어도 민주당 지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그때 배운 교육 때문에 지금 많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노리고, 이 좌파 카르텔에 의한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학원에서마저 심어주는 거, 이걸 뿌리 뽑겠다, 요 목표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 되나? 그냥 원론적인 말씀 하신 거죠. 원론적인 말씀. 근데 원론적인 말은 틀린 게 아니잖아. 아니, 배운 데서 시험이 나와야지, 배우지 않은 데서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잡지식들 있죠. 그 네. 되게 굉장히 어려운 뭐 과학 아티클들 뭐 어디 어. 전문 잡지에 나오는 어. 뭐 미래 산업에 관한 아티클들 뭐 이런 것들을 지문으로 등장시켜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걸 언어 영역 문제로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논술 문제로 된다거나 이런 게 많았고 네. 그때 돈을 많이 벌어먹은 사람들이 386 운동권 출신 학원 강사들 그들은 사실 그런 거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아이들한테 썰 풀고 찍기 강의하고 이러면서 돈 벌어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고시니 뭐니 취업이니 다 실패하고 운동권 경력 하나로 먹고 산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임종석 같은 국회의원 어릴 때부터 나갔던 정치질을 했던 사람들 외에 우상우 뭐 이런 사람들 외에 나머지들이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썰 풀면서 돈 벌고 이렇게 그렇죠. 고학력자들이니 공부 가르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들을 위한 밥벌이를 위한 판을 깔아준 게 사실 논술 시장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지적하신 국어 문제인데 과학 지문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잡지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실상 사교육을 조장하는 예. 그런 것들이었어요. 네. 예. 아 그거 이번에 잡을 필요가 있죠. 잡을 네. 필요 있지. 그런데 왜 그 뭐랄까 좌파들은 이거 똘똘 뭉쳐서 이거 아주 그 뭐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 몰아가더라고요. 다 마치 수능을 앞두고 막 판을 흔들어 놔가지고 교육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쪽으로 막 공격을 해요. 아니, 네? 자사고 폐지 그거 그게 진짜 교육의 혼란이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지? 그러게 네, 말이야. 그리고 저기 누구지? 유승민이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미친놈 아니냐고. 그러게. 아니 혼란이 없는데 혼란이 있다라고 그 발언 하나로 어떻게 혼란이 됩니까? 네. 그냥 예측 가능하게 문제 출제 잘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걸로 왜 혼란이 됩니까? 오히려 혼란을 잠재우는 거 아닙니까? 예측 가능하게 네, 하자면. 제가 고3 학부모거든요. 아 그래요? 벌써? 네, 네, 네. 아니 네, 젊은 고3인데.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벌써 애가 그렇게 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고3 학부모인데 뭐 대통령님 발언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원론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국영수 중심으로 뭐 공부해라. 뭐 교과서 중심으로 문제 출제해라. 뭐 무슨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러게. 예. 네. 원론적인 전교 1등 같은 얘기예요, 그냥. 네. 아니 그저 우리 김소연 변호사의 딸이야, 아들이야? 딸이요, 큰딸. 딸은 뭐라고 그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냥 이제 역대에 그 이렇게 쉽게 내라거나 아니면 약간 좀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발언이 일단 나오면 예. 그냥 이건 약간의 징크스처럼 그 해당 해의 수능은 불수능이 된 경우들이 많았대요. 아. 오히려. 아, 징크스. 네. 오히려 불수능. 어렵게 네. 오히려. 오히려. 이건 그냥 출제위원들의 문제니까. 그렇지. 이런저런 거 신경 쓰다가 오히려 좀 어렵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있었나 봐요. 그냥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네. 이제 조금 걱정은 하죠. 혹시.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시험은 공평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보는 거니까 다 같이 그렇지. 시험 보는 건데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핑계가 많은 거다. 한마디 했죠. 네. 맞아. 아니 어려움은 다 같이 어려운 거고 쉬움은 다 같이 쉬운 건데 특별한 네. 사람 뭐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로 그 수험생이 혼란을 가중했다. 이건 그냥 호사가들의 얘기예요. 수험생들은 시험이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거고 쉬우면 다 같이 쉬운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이게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학부모들 네. 진짜 이거 머리 휘어. 아 이념이고 뭐 학원 카르텔 이거 다 떠나서 학부형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김소연 변호사. 이거 네. 남들은 또 다 학원 보내는데 우리 자식만 안 보내기도 그렇고 보내자니 이거 비용이 엄청나고. 안 그래 사교육 시장만 제대로 없애도 이거 큰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해 주셨는데. 아유, 벌써 고3의 학부형이구나. 화이팅! 네, 애국.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애국 운동하랴, 변호 업무 하랴, 또, 뭐, 어떤, 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또 정치도 또 이제 앞으로 해야 되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주 김소연 변호사 참 야무지고, 민사고 출신이라서 아주 똑똑합니다. 근데, 이야, 사교육 시장. 또 고3의 엄마래네. 이거는 저는 다른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한 거 많지만 외교 뭐 너무 잘하고 있고 경제도 참 꿰뚫고 있어요. 본질을. 예, 시시콜콜하는 건 각 부 장관이나 각 부처에서 하는 거고 본질을 딱 잘 잡고 있거든요. 교육 이 문제도 본질을 딱 꿰찬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래서 참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나 이 좌파들은 막 공격이 이렇게 볼때까지 들어오잖아요. 흔들리질 말아야 돼.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흔들리더라고요. 이거 뭐 대통령이 이것도 괜히 혼란 부추긴 거 아니냐고 술렁술렁 되니까 언론들도 막 그 제목들을 이상하게 달아요. 그 술렁술렁 되면 이게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힘 빠질 사람 아니지만 도와줘라 좀. 도움이 안 돼요, 국민의힘은. 이럴 때 일사불란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 취지 이대로 밀고 나가서 서포팅을 해주고 그래야 언론도 받아치고 그러는데 거기서 배반자가 나와서 유승민 같은 놈은 저 민주당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아니면 저 비겁한 사람들은 뭐 글쎄 좀 대통령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논란이 일었는데 뭐 방법이 좀 틀렸다거나 이걸 알까리하게 대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공격하는 놈들은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강력하게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말이야? 예? 뭐가 잘못된 말이야? 이걸 좀 국민의힘이 너무 아 진짜 눈치 보지 마라 제발 살살거리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정치가 그렇게 이 명분 대의명분이 옳은 걸 말이야 뒷받침 못할 망정 그 방해하지 말고 아 잘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우리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아유 앞에서 춤추고 있네. 아주 내가 미치겠다 아주. 아 이거 내가